최소한 3류 대학이라도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. 무거운데? 다 너를 위해서야. 아직 우리 사회는 대학을 나와야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. 그렇게 주먹만 쓰고 돌아다니면 나중에 앞날은 뻔한 거 아니겠어?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해야지. 건마야, 왜 그래? 회장 말대로라면 대학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? 하지만 공부가 적성이 아닌 사람들이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? 현우 선배와 같이 생각하는 낡은 고정관념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해보셨습니까? 싸움을 잘한다면 권투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손재주가 있다면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왜 어른들처럼 틀에 박힌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는 겁니까? 내 장래가 걱정되나요? 싸움만 즐기는 깡패로만 이 강경마를 지금까지 평가했습니까? 오히려 난 괴산의 공부벌레들이 불쌍해요. 공부만이 성공의 척도로 삼는 단순한 생각들. 그들은 나중에 커서도 한낱 조직의 톱니들밖에는 되지 못할 겁니다. 난 이렇게 생각해요. 인류 회사의 간부보다 아예 미국 미디어 보스, 아니 동네 건달 캡틴이라도 그것이 멋지고 성공한 삶이라고 말입니다. 난 나입니다.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. 대학 따윈 가고 싶지 않아요. 그곳의 낭만과 자유보다 거친 사회의 숨결들과 인간을 더 알고 싶어요.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갈 겁니다. 그래도 우린 아직 불쌍한 어른들이 아니니까! 아, 이 녀석. 확고한 자신의 인생이 서 있었구나. 강건마, 그 정도까지는 안 봤는데. 그래, 건마. 미안하다. 난 다만 사회 통념을 이야기했을 뿐인데. 1년 후. 이제부터 정말 공부뿐이야. 그리고 얼마 후.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려 해도 안 돼. 일단 공부는 접는다.